내쉬프트랑 택시. 야, 지엔. 아저리겐 내 진지야. 아? 얘는 별 아이딘께 영은 내쉬프트라 바자가 저러다. 가일라, 교동만아. 뭐, 무엇이서 갚고서는 지한다, 투사사. 한편, 싸우자는 오글 씨의 집에 들렀다가, 뭉텅이로 쌓여 있는 작년 수확분 과일을 발견하고 진작에 협동조합을 만들었다면 이렇게 과일을 썩혀 손해를 볼 일도 없었을 것이라고 나무란다. 그러자 오블 씨 역시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이며 협동조합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눈치다. 그리고 베크리 씨는 마누라가 아프다는 핑계로 동네 사람들에게 손걸릴 욕심에 일부러 부인을 취한을 사흘 동안 집 밖에 나가지 말라고 다그친다. 케이마호, 아스라무알라이쿰 케이마호. 이때 케운자리 집에 마을 사람들이 찾아오고 모두들 협동조합에 기꺼이 참여하겠다는 반가운 소식을 알려온다. 디맥, 애망나는 칼스턴 으뜨다. 으뜨? 으뜨. 마을 사람들이 너도나도 큰 돈을 사업 자금으로 내놓으면서 투그만 마을의 협동조합은 시작부터 순조롭게 출발한다. 같은 시간 카이세르자는 어머니 아미나 한을 졸라서 어떻게 한번 사업 자금을 마련해 볼까 술을 써보지만 좀처럼 소용이 없다. 아나, 난 시르켓 꼬라이 몇락 세피랑 나서 몇락 세피하면 나와. 엠도 무시야 비켜 주리 이랍데. 발라, 다가가도 풀풀는 기쁜 글쓰네스. 여아비스도 운치라 풀보무사, 컴다클라메스. 때마침 마을 사람들과 사업 이야기를 끝낸 첫째 케움잔이 찾아오고 막내 카이세르자는 형에게, 형은 또 동생에게 서로 할 말이 있다면서 둘은 밖으로 나간다. 그까 상대들은 기쁜 바티. 민영모 상대들은 기쁜 바티. 그까 북한 시끄러이드기는 역시. 하지만 센 아까부터 아시나 직불와 대 오일람세. 형 케움자는 예전에도 그랬듯 막내가 자신이 설립한 협동조합에 들어와서 함께 일하면 좋겠다고 재차 권유해보지만 카이세르자는 큰 사업가가 되겠다는 고집을 끝내버리지 못한다. 우룸치에서 대학교까지 졸업했는데 남의 밑에서 일하기 싫은 카이세르잔. 그런 그를 한심하게 바라보는 형 케움자는 그래도 동생에게 용돈이라도 쥐어주고 만다. 네 부부. 얘는 그 셉꼬이. 악참 빌쌤 빌미쌤 어남돈 파시빌 일립 가시라봤지 않고 대이마. 엄마이마. 일리 야말로가 압당는 고진을 보시오 없가면서 돌 나스금마 알아. 응? 돈이 생기자 어디론가 전화를 거는 카이세르자. 왜? 다리다. 그게 막동 엄마. 그렇게 우리 생각해.
그렇게 여자친구인 파리다와 카슈가르 시내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잡는다. 실제로 우룸치에서 대학교를 다녔어도 취업길이 막막해 고향에 돌아오는 위구르 학생들이 꽤 많다. 왜냐하면 위구르족은 한족에 비해 상대적으로 좋은 직장 구하기가 불리하기 때문이다. 됐어. 대실러 화장품? 야마 그래. 그림 겸도마? 알았다. 신은 겸도마? öyrəgəndən sırtqı çıxmadıb da çıxqılma ilgə. Bugün mə anam nəyi borsa, nəmiş qılsa deyib soraqla verib aran çıxdım. Baxdıb da xili küyübsən. Küyəsəm küyəndim mən. Yurtumdan aptıbı boğan ki məyli. Çam orenmanə mannanın Duyanin. Haziman Kayserizan의 허황된 꿈을 들어본 파리다의 현실적 돌직구가 시작되고 Lekin sen riyallıkını tən anmavadsa, xiyal digən xiyal. Bəzdə riyallık onunla boysunmaydı. Mənə bu işləncək oyludum. Menancı bolsa, akalına gibi kirib, həmkarlıq kooperatibini işləb dursan bulam ki. Hem de sen mi şu gerdin davatam sen? Mən o həmkarlıq kooperatibini işləsəm, 10 yıldım şirket kuramayım mən. O vaxt çoğun karxançıqlaş arzuyum ne, qeyrğan da məlkaşıram da. Biz küçük işini yaratmasak, çok işini ya kılamasak, müşta gün ötküzemdi kimse. 하지만 남자들이 늘 그렇듯 여자친구의 현실적 조언을 전혀 귀담아 듣지 않으면서 카슈가르디키 히카야 2편은 막을 내린다.